송근호 씨가 상담하실 양평단 대출권 감정 들어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예. 연락 좀 해달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이 들었단 증거야. 여자는 시옷받침 지나면 내리막. 시옷받침? 25, 6 시옷받침에서 27, 8 비옷받침으로 넘어가면 내리막이야. 나 아직 시옷받침 맞지? 어? 30곡에 금방이라니까. 송지우, 너 그거 아니? 김태욱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한 남자 그리 흔치 않다는 거.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진짜 덥다. 이제 답답한 실내 말고 야외로 숲은 나가요. 어, 좋죠. 우리 할머니도 맨날 벚꽃 언제 피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그럼 벚꽃 피면 할머니 모시고 우리 벚꽃 구경 가요. 태욱 씨가 왜요? 손녀 사위니까. 넉살만 좋아가지고. 근데 지우 씨, 아까 사장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내 얘기한 것 같은데. 아, 태욱 씨 흉 좀 봤어요. 아, 내가 흉볼 게 어딨다고요. 태욱 씨. 예? 얼떨결에 키스 한번 했다고 내가 태욱 씨한테 넘어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죠? 두 번 했는데 어떻게 3~4번으로 채울까요? 뭐, 웃지마 봐. 왜 그래요? 아, 해줘요. 왜 그 사람 보면은. 해줘. 아니, 쟤들은 또 왜 저래? 놀고 있는 거지 뭐. 네. 선생님, 손님 오셨어요. 어, 필요. 나야, 언니. 어서와. 근데 우리 언니는 자리에 없네? 너희 언니 온종일 잠수다. 연락도 안 되고 무슨 배짱인지. 이젠 아주 병원 일은 뒷전이야.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어. 아니, 온종일 연락이 안 돼? 의사가 연락이 안 되면 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낸들하니? 이제부턴 막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 도대체 어딜 간 건데? 뻔할 뻔지 아니니? 두 사람이 점심때 만나서 같이 잠수를 탔다면 어디가 있겠니? 둘? 윤석영이 있는 곳에 송건우가 있는 거 아니겠어? 진짜 이 사람들이 참자 참자 했더니 왜 참는 건데? 태희 너 진짜 웃긴다. 이게 신우이가 참아 넘길 일이니? 도대체 태희 너가 감춰줘야 되는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배신한 올케 언니를 감싸주는 거냐고? 오빠 때문에 그러지. 오빠가 신신당부했단 말이야. 우람이 봐서라도 며칠만 더 참아달라고. 그래봤자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어. 이게 말이나 되니? 묻어줄 걸 묻어줘야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석영인 그 남자를 만나서 미래를 즐기고 있어. 분하지도 않니? 약 오르지도 않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약이 안 올라? 왜 분하지가 않겠어?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버진 지금도 며느리가 먼저야. 어제도 며느리를 불러서 저녁까지 사주고 핸드백까지 선물했대나?
근데 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람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 더 이상 못 참아.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열받아. 나 간다. 술 열받네. 그럼 그래야지.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양평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파트까지 사놓고 그 다음에 이혼하겠다고. 지금쯤 난리 났을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 언제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똑같은 궤도를 돌고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같이 살 아파트도 알아봤고 내일쯤 같이 보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 아파트? 응. 우선 양평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파트부터 구하고 필요한 거 준비하려고. 그리고 작장 나서면 팔아서 그 사람 위자료도 줘야지. 진아는요? 내가 지금 당장 집을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아야. 진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돼. 한참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야.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이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충분히 납득할 거야. 당신 어머니하고 할머니는요? 지금 당장은 내가 모실 수 없잖아. 많이 놓여오시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순대하고 떡볶이하고 또 뭐야? 그것만 됐어. 아유, 어서 와. 그래도 먹을 복은 있네. 저 다녀올게요. 왜? 너 무슨 일인데? 아, 뭐냐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소용없는 짓 같아요. 가고 싶은 사람 그냥 가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약속했지. 나하고 약속했지. 독하게 마음 먹겠다고 약속했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다 했잖아요. 울면서 사정도 해봤고 해본 거 다 해봤잖아요. 그치만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자존심까지 다 뺏겨치고 매달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구걸해서 이제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깨지는 거야. 조금만 참고 현명하게 생각하면 방법이 나올 텐데 다들 그 고비를 못 넘겨. 옛날 사람들은 깨진 바가지도 깨면서 썼다. 살다 보면 탈선한 남편은 부지기 쓰고.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여자 없어요.
세영아, 부부가 갈라서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어디 두 사람만의 문제냐? 그걸로 끝나는 문제야? 자식들, 시부모, 처갓집 어제까지만 해도 한 가족이던 사람들이 남남인데 원수가 돼서 흩어져야 돼. 게다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자식들은 어떡하고. 너 진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데려가면 아빠를 그리워할 테고 아빠가 데려가면 네가 그리워서 밤마다 울 거다. 너더러 아범을 놓지 말라는 거, 우리 모두를 놓지 말라는 거야. 세영아,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돌아와. 꼭 돌아온다. 그렇게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되게 돼 있어. 그이는 은행에 대출까지 신청했어요. 양평땅 담보로요. 그게 뭐하러 그랬겠어요? 다 정리해서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잖아요. 은행 대출 그거 막을 수 있다. 그 여자는 못 막아요. 그 여자 찾아가는 건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도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종일 병원에 비웠어요. 어디 있을까? 그 별장에 또 갔을까? 둘이서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탄 거 아닌가? 온갖 상상을 다 하고는. 어머니, 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세영아, 그쪽에서 그러면은 너도 그렇게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든지 다 해.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은 남의 시선이나 체면 같은 거 따질 거 없어.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아. 네 운명이 걸렸는데 뭐든 못해? 내 가족을 지키는데 뭐는 못해? 내 말 알아들었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니? 네, 어머니. 뭐든지 다 할 거지? 그게 우리 식구 위하는 거라는 거 믿지? 뭐든지 다 할게요. 어, 그래, 수고했다. 저녁은 먹었냐? 그럼. 예, 어머니. 대답은 넙죽넙죽 잘해요. 주부가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자랑이라고. 엄마, 언니 들어왔어? 그래, 여왕님 귀가하셨다. 오빠는 아직 안 들어왔지? 야, 근데 그 태연이는 하루 종일 회사에 코빼기를 볼 수가 없다. 왜요? 아, 내가 그런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 우람이는 어떡하고? 응? 어, 나하고 놀다가 방금 잠들었어. 지 엄마 얼굴 보기 전에는 잠 안 들던 녀석인데 애도 지 엄마 포기했나 보다. 예. 언니하고 얘기 좀 하려고요. 먼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언니도 아나 보죠?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냐고요? 설마 지난 6년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속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는 건 아니겠죠?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럼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다 까발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차마 자기가 말하기 민망하니까 누군가가 다 터트려주길 기다리는 거냐고요? 그건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 입으로 자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요? 자백이란 말이 귀에 거슬려요?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실토하는 게 자백 아니면 뭐예요, 그럼? 우리나란 간통죄도 범죄에 속한다는 건 알고 있죠? 언니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직접 사실을 실토하는 게 그나마 예의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무슨 얘기야? 아니에요. 태희가 무슨 얘기했냐고. 아가씨도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한 거야. 나도 안 되겠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릴래요. 여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해줄게. 그렇게 해줄 테니까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어. 어차피 이혼 수속 끝나면 아시게 될 테니까 공연이 집안 시끄럽게 만들 필요 없어. 어서 가봐. 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했잖아. 떡 줘. 나도 떡 줘. 떡. 아유, 떡. 네, 어머니. 아, 저녁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반고등어 했어? 아, 네, 어머니. 어쩜 넌 시애미 마음을 그렇게도 잘 아니. 이런 거 안 해도 돼. 내 뒤치작거리 안 해도 돼. 와이셔츠 못 찾아서 그 옷 입고 출근한 거예요? 미안해요. 세탁소에서 찾아다 놓는다는 게 깜빡했어요. 병원으로 갖다 주려고 했는데. 당신, 나 대학이 불편하면 나가 집을 나갈게. 언제든지 얘기해. 난 괜찮아요. 당신은 내가 불편해요? 당신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러지 말아요. 아직 아니야. 어머니 지나 아무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서두르지 말아요. 지난 6년 동안 기다려왔잖아. 근데 그 몇 달을 더 못 기다려요? 확인하려고 하잖아. 대답하기 힘들어. 당신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서 그래.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 세영아, 나한테 없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마. 아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안 내려가 볼 거야? 엄마 있잖아. 둘이 할 얘기도 많을 텐데 방해할 필요 없잖아. 진아야. 진아도 아니? 뭐? 우리 집에 벌어진 일 알아? 알 건 알고 모를 건 모르고.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내가 바보냐? 그것도 모르게.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엄마랑 아빠랑 지금 싸우는 중이잖아. 그런 거 말고. 왜 싸우는지 아냐고? 알지. 나 낳아준 친엄마가 나타났잖아. 아빠가 나랑 그 엄마랑 만나게 해주려고 해서 우리 엄마 화난 거잖아. 저기 진아야. 만약에, 정말 아주 만약에 말이야, 진아를 낳아준 친엄마가 너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진아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야? 아빠하고 같이?
아빠가 친엄마랑 왜 같이 살아? 아빠가 엄마랑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왜? 엄마랑 아빠가 왜 헤어져?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은 화났지만 곧 풀어질 거야. 아빠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부탁하면 용서해 줄 거야. 그래, 진아는 친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 응, 만나고 싶지 않아. 진아를 낳아준 엄마인데도? 그 엄마가 자꾸 나타나서 우리 엄마 힘들게 하잖아. 그렇지만 미워하진 않아. 그치만 자꾸 나타나서 우리 엄마 괴롭히면 미워할 거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나타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꾸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미워할 거야. 우리 아빠도 미워할 거야.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자야지.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응, 앉아라. 어머니,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이 고소하는 문제요. 넌 오기도 없고 쓸개도 없니? 어제만 해도 당장 요절을 낼 듯이 그러더니 이렇게 약해 빠졌어요. 어떻게 이 힘든 고비를 넘길 거야? 그치만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 일을... 잡아넣자는 게 아니다. 우리도 아범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야. 그런 결의만 분명히 알면 고소는 취하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양평당은 이미 소송이 걸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은행 대출도 어려울 테고. 그러면요 어머니, 형사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가 무서워? 뭘 겁내? 어머니, 아버지. 응? 할아버지 화나셨어요? 아니,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그래. 우리 말이 맞다. 그래, 우리 말이지. 대화하면서 먹자, 응? 무슨 대화요? 밥 먹을 땐 열심히 밥 먹는 데만 신경 쓰라면서요. 아, 하기 애한 분위기 내 밥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잖아. 아버지, 이보다도 화기애애할 순 없잖아요? 야, 야. 아유, 능치야, 그냥. 야, 촥 가라앉은 이 무거운 공기가 안 느껴져, 너는? 뭐가? 형은 늘 독립투사 같은 얼굴이고 뭐가 문제인데? 참, 아버지, 제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인사시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날 잡아가지고 인사시켜도 되겠죠? 너 혹시 연상 여인 아니야? 연상 아니에요. 예, 요즘 무슨 유행병처럼 번지고 그러는데 난 싫다. 누나 뻘 되는 여자하고 그러는 거 엄마한테는 안 통해.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예, 임마, 너 지난번에 임마 너 이모뻘 되는 여자고 너 사무실 왔잖아, 임마. 어? 아니, 그거는 우리 사장님이고요, 아버지. 그래, 빨리 데려와라. 어?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빨리 들어와야지. 나갈 사람은 나가다니? 응. 너 독립하려고? 이모, 나도 곧 나가고요. 봄이 왔으니까 우리 집도 물갈이 한번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 오빠? 어? 진아야, 가자. 아빠 먼저 가. 나 오늘 고모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 어, 주호야, 가자. 어, 오빠 먼저 가. 나는 언니 좀 보고 갈게. 제가 할 테니까 나가보세요. 아니, 됐어요. 아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른.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자, 언니. 언니 이름으로 종이접기 동호회에 회원 가입했거든요? 어, 여기로 들어가 보면요. 상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언니가 더 궁금하시면 방문해 보셔도 되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진아야 가자. 지우야, 진아 내가 데려다 줄게. 할 얘기도 있고. 아니야, 나 고모하고 같이 갈 거야. 가자 고모. 갔다 올게. 자, 그럼 자 갔다 와. 원장님 안녕하세요. 옷 이뻐요 원장님. 웃으면 더 이쁠 텐데. 너나 실컷 웃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네. 원장님, 우편물인데요. 내용 증명인가 봐요. 내용 증명? 커피 한잔 드릴까요? 어. 건물 철거 독촉장?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소재의 토지를 원소유자 송영숙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세영은 본소유의 땅에 지어진 윤석영의 별장을 철거해 주기를 원합니다.